알록달록 곱게 인생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후반전, 더욱 아름답게 매일매일을 가꿔가는 이들인데요. 덕분에 지고 있는 꽃이 아닌 다시 만개하는 꽃으로 황혼의 절정기를 맞이했다는 오늘의 주인공들. 때론 활기차게, 때론 느긋하게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인생을 디자인하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황혼 스케치.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열정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북 경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가득 메운 의문의 두상행렬. 등골이 오싹해지는 가운데 이어지는 모습은 머리카락 더미들인데요. 그리고 정막을 뚫는 가위 소리를 쫓아가 보니 마네킹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눈에 띕니다. 소개를 빨리 들어봐야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호기란 없다로 미용사 자격증을 34번째로 합격을 한 유순옥입니다. 웬만한 미용실보다 가발이며 도구, 기계들까지 더 많이 갖춘 순옥 씨의 집. 하루 이틀 연습이 일상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집안에 머리빵이 차려진 거랍니다. 한번 뭔가를 마음먹고 시작하면 끝내 해내고 마는 순옥 씨의 성격이 이 방 안에도 담긴 듯한데요. 욕심은 욕심이 많고 좀 남 안 하는 거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배웠는 거, 이거 미용 기술 배웠는 거니까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남보다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유난히 컸던 그녀. 교사를 거쳐 군 하사관, 그리고 아내이자 어머니로 한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가족을 일구고 지금의 황혼기가 찾아왔죠. 뚝심 있는 성품으로 열정과 끈기가 몸에 밴 순옥 씨. 미용기술 역시 무려 33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그녀만의 특별한 히스토리가 숨어 있다는데요. 필기는 한 번으로 딱 됐는데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뭐 실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칠 때마다 시험 떨어지는 게 60점이 만점인데 57점, 56점, 58점 계속 떨어지는 거야. 필기 시험을 한번 치면은 실기를 2년 동안은 칠 수 있어요. 2년 동안이 유효 기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2년 시험 필기 시험 한번 쳐가지고 2년 기간이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다시 또 시험을 필기를 또 봤어. 또 봤는데 또 한 번만 시험 됐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치다 보니까 그것도 2년 기간이 다 됐어. 마지막 시험 때인데 너무 한 번 치고 이제 때려치울까 이 생각을 했었어. 그래갖고 이제 32번을 시험 쳐가지고 시험 합격됐던 합격 그 종이가 아니고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항상 불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공중에 불 뜰 것 같아. 시험에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낙담하기보단 문제점을 고민하며 당당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은 순옥 씨. 그녀의 도전은 60, 70대 시니어들도 해낼 수 있다는 진정한 노장 투혼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이젠 낙방의 아픔이 아닌 삶의 훈장이 된 지난날의 기록들입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순옥 씨가 조금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고난도 실기를 더 능숙하게 습득하기 위해 온 미용학원이라는데요. 순옥 씨의 열정을 잘 알고 있는 원장님 덕에 종종 이렇게 와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곤 한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용 기술은 언제나 연습을 거듭해야 하는 직종인 걸 잘 아는 그녀.
성공의 맛에 취하기보단 언제나 겸손하게 학생의 마인드로 임한답니다. 특히 이곳에선 마네킹이 아닌 직접 손님들에게 실습을 하는 환경. 원장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지켜보던 순옥 씨에게도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이 여사님에 대해서 좀 들었거든요. 네,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도전 정신과 인내를 가지고 꿈을 이루고 이뤄야 되는 그 MZ 세대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열정은 청춘 못지않은 순옥 씨.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죠. 선생님, 남단머리 자르는 한 분. 어? 남단머리. 40분으로? 50분. 위에부터 다 사달라는 얘기야. 밑에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기보단 알고자 노력하는 그녀. 그렇기에 무엇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0.8mm죠? 예, 0.8mm로 여기 백포인트 있죠? 예, 예. 여기 좀 맞춰서, 여기 백이잖아. 예, 예. 반, 2분의 1. 그래서 맞춰서 U라인을 먼저 말이죠. 머리는 다 U라인이에요. 아까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어? 왜? 갑자기? 이제 뭐가 틀린지 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별로 이렇게 다 그냥 가정에만 있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뭔가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죠. 놀람이 연속이지만 그만큼 했다는 끈기, 용기, 인내심이죠. 부지런하시고 바지런하시고 긍정적이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역대급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예,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언제나 매일매일 누구보다 알차게 일상을 보내는 오늘의 두 주인공들. 저녁 무렵, 순옥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탁구장은 대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순옥 씨의 오랜 취미가 바로 탁구라는데요. 기초 체력 단련은 물론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에 오랜 시간 서서 버틸 수 있는 지구력도 갖춰야 한다고 본 순옥 씨. 탁구로 스스로를 단련 중이랍니다. 이곳에서도 순옥 씨의 열정과 성실함은 함께 탁구를 치는 동료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 나이에 뭘 한다는 게 두렵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누님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면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치시는 모습이 본받을 점이 많더라고요. 탁구뿐만이 아니라 이 동호회 활동할 때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 나이가 되고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탁구를 조금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날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탁구를 지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아무래도 젊어질 수 있는 거고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라든가 육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이 되는 건 기본.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건 순옥 씨가 활기차고 젊게 사는 비결 중의 하나랍니다. 70대 나이를 잊고 이곳에서 흠뻑 땀 흘리고 한바탕 웃다 보면 그야말로 사는 맛이 느껴진다네요. 그 덕분일까요? 순옥 씨 동년배 회원들도 꽤 많은 모습입니다. 많이 계시지만은 특히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게 탁구고, 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게 이 탁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0대, 80대 후반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나이 때 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회원 모두 회원분들이 우리 저 유 선생님의 그런 의지력, 투지력, 또 건강미 언제나 그리고 두마디여도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서 상당히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친분이 쌓인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 인사가 된 순옥 씨. 그녀의 미용 기술 도전과 끈기에 우리들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잘 써요. 그럼 미안. 시험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더라. 몇 번 전. 요새 머리 잘 당기더라. 할머니. 무료 공사 끈질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성격이 이제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욕심도 많고 아주 작아도 맵고 단단한 박달나무 같은 사람이.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을 던지지만 그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이 한가득 담긴 모습입니다. 함께 취미와 마음까지 나누는 밤입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순옥 씨. 그런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미용 연습에 투자해온 그녀의 일상과 오늘은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책을 앞에 두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데뷔를 못한지 하면은 새로운 스타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 궁금하거든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그걸 내가 또 한번 해봐야 되거든. 직접 내가 한번 해보고 그게 될래나, 내 아직 솜씨로는 아직 부족할 것 같았고, 그래서 흉내라도 내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용이란 게 유난히 유행에 민감한 만큼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인 그녀만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뭔가 좀 보람있는 일을 좀 한번 남 안 한 걸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든 뭔가 가끔씩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걸 배우게 돼가지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그래서 어쩌면은 힘들게 왔지만은 잘 딴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운 미용 기술로 남은 여생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픈 순옥 씨의 깊은 뜻. 그 뜻을 지금껏 기회가 닿을 때마다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녀죠. 이틀 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순옥 씨인데요. 평소보다 머리 스타일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오늘 저기 엄마가 사는 동네에 경로당에 봉사하러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러잖아요. 제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남들 지게 한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갖고 가야 남한테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하고 가려고. 평소 친정 어머니 같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께 봉사의 마음이 더 크다는 순옥 씨.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제가 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원래 좋아서 하는 거고 원래 봉사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즐겁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저는 배로 더 즐거우니까 그런 맛을 그냥 합니다. 지금 즐겁고 좋습니다. 기구부터 염색, 파마약 하나까지 내 가족이 쓰는 것처럼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운 그녀의 가방. 봉사를 가기 전 친정 어머니 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이제 함께 나이 들어가며 어머니와 딸을 넘어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된 모녀.
그래도 어머니 눈에 딸은 늘 아이죠. 사람 다 모이지만 40명이다. 그게 안 모이지, 다 모이지. 보통 항상 생겨 모이는데. 보통 모임이 20. 근데 오늘 뭐 프로그램 있다 하대. 어? 뭐 한다대 오늘. 그 지금 11시에 시작, 12시까지 한다 가니 거래 가거든. 뭐 하는 거. 그 한 사람들 그 한다 할 때 몇 명쯤 모이는데 보통? 보통은 뭐 한 11시에 있는 게 모이지. 그럼 아니야. 또 많이 오면 뭐 한 21시 오면 다 오면 40명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젊지요. 사람들이 가끔 뭐라 그러냐면은 언니냐고 무섭니다. 엄마 나이 얼만데요? 모른데. 나가는 만에 다 모셔다가 모. 저보다가 20살 만에니까 92세입니다. 그만큼 그래도 많이 끄다가 태신이 하는 거 되겠는 게요. 뭐 자동을 제대로 막 몰라. 오늘 눈물 나는 게 있는 거. 서른. 그만큼 해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그걸 했나 싶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 안 계신 사람 많은데, 엄마만 살아 계신 거면 얼마나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거 난 누리고 사는데. 행복하죠, 지금은. 그래 하는데 좀 다리 감 뛰나기 잘한다 하면 되게 좋지만 하고 뒤에서 쑥쑥거리면 이까까면 그게 항상 그렇지. 9순이 넘은 어머니가 7순이 넘은 딸을 걱정하는 마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위치겠죠. 그날 오후 마을회관이 미용실로 변신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헤어 디자이너 순옥 씨가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 손님의 주문은 보글보글한 웨이브의 파마. 행여 불편하실까 조심스러운 손길로 파마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디자이너 순옥 씨 옆엔 일일 보조를 자청한 친정 어머니가 딸이 행여 힘들까 손을 거들어 주시는데요. 야매 기억하는 거 안 해. 그냥 깨지마시리가 해. 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말리지는 못하고 그저 고될까 노심초사인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 척척 일을 해내는 강단 있는 순옥 씨입니다. 어느새 소문 듣고 오신 건지 일일 미용실은 문전성 씨인데요. 차 타고 안 가고 뭐 여 앉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좀 좋지. 그래 좋은 사람 어디 있노. 좋은 사람. 그 하랍니까? 머리 앉아 드릴까요? 네? 그때 하나로 좀 지나. 머리 자르실 분. 머리 저요. 파마부터 커트까지 일사천리. 그야말로 순옥시표 미용실이 상황리 운영 중입니다. 예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는 모습.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를 이어나가는 순옥 씨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인생 삶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특별한 목표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내가 활동도 하고 다니니까네. 뭔가 했다 하는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어떨 때는 뒤돌아보면은 야, 참 많이 참고 노력 많이 했고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스스로도 봉사를 통해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얻는다는 그녀. 서로에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죠. 2시간 만에 완성된 파마 머리. 어르신 얼굴이 활짝 피셨는데요. 대신도 욕받으시네. 얼마가 잘 돼. 좋지요. 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다사 마음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자기친에 따가지고 할 수 있겠냐. 요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었다 보니까 그게 가슴이 와닿아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지만은 내가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자기 각오가 있으면 뭐든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빨리 나설 시작이 반이라니까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덜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네 일단 시작해보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란 말이 있죠. 누구든 하고픈 일을 시작해보면 어떤 결실이든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굳은 심지로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해나가는 오늘의 두 주인공처럼 말이죠. 오늘도 어여쁜 색으로 하루를 그려나갈 두 분의 고운 황혼기를 함께 응원합니다.